오늘은 성문, 영미, 명문선 53번과 54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WS 모음이라고 읽죠. 모음이라는 이 작가는요, 이 문학가예요. 문학가.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영국의 소설들 많이 썼죠. 또 극작가이기도 하고. 제목은 이 Writer's Notebook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해놓고서 시작을 할게요.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간단한데 도치문입니다. 도치문. 예. 그래서 뭘 도치한 거예요? 주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주어예요. The function of conscience가 주어고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뒤에 있는 보어를요 이렇게 문두로 그죠? 이렇게 앞으로 뺀 거예요. More effective 이렇게 앞으로 뺀 겁니다. Than older rose까지 뺀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은 이 law를 뒤에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꾸며줍니다. 예,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더 효과적인 거, 그죠? 뭐보다 모든 법보다, 그죠? 모든 법보다 더욱 더 효과적인 거, 그쵸? 그게 뭐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양심의 기능이라는 거죠. 양심의 기능이 모든 법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근데 법은 법인데 무슨 법이에요? 사회가 has made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법이죠. 뭐를 위해서? For its self preservation. 바로 사회의를 받는 거죠, 이거는. 사회의 자기 보존이죠. 자기 보존. 사회의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죠? 그 사회가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그 법들보다, 모든 법들보다 더 효과적인 게 무엇이냐? 바로 function of conscience다. 양심의 기능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콤마 찍히고서 이제 ing가 나왔죠. 분사 구문이죠. 자, 그리고 정도 해서 이제 부대 상황으로 바로 연결되는 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thereby죠. 그것에 의해서, 그죠? 그것에 의해서 thereby. 예, 그것에 의해서 set. 이게 뭔가를 설치하다의 뜻도 있지만은 두다의 뜻도 있죠. 뭘 둡니까? A policeman이에요. 경찰관을 두는 거죠. 어디에다가? In every man's bosom. bosom이 뭐예요, 이게? 이게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가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가슴에다가 경찰관을 둔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see, 보기 위해서죠. 뭘 봅니까?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는 거죠. 자, 그 법이, 그죠? 잘 준수되고, 준수되어지고 있는 것. 을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가슴에다가 뭘 둬요? 경찰관을 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it 나왔죠? 이세 동그라미, 대세 동그라미 해야겠죠? 이거 가짜 주어죠? 자, 데디아의 내용이 아주 괄목할 만하고 주목할 만하고 두드러지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됐 다음에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치사구가 이렇게 나왔죠? 예, 바로 심지어 in a man's most private affairs.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사적인 일들에서조차도, 그죠? 일들에서조차도 이제 주어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 웨어이 나왔죠. 이 웨어은 뭘 꾸며주는 거예요? 이 웨어은 앞에 있는 어페어를 꾸며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가장 사적인 어페어, 일들은 어떤 일들이에요? 바로 그 일들 안에서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즉 사회가 has no concern. concern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가 관심이 없다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인 일들. 그죠? 뭐 한 개인이 뭐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는지 또는 뭐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사회가 관심 갖지 않죠? 예, 그런 거는 전혀 관심 없는 거죠. 아무튼 그러한 어떤 이 한 인간 개개인의 사적인 일들, 그 일들은 뭡니까? 그 사회가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
할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그러한 일들에서조차도 하고서 이제 대절 안에 있는 부사구가 지금까지 이제 해석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주절인 그 주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컨사이언스가 대절의 주어가 되는 거죠. 양심은 그죠? 양심은 이끈다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서 그죠? 바로 인간을 이끄는 거죠. 그 인간을 이끌어서 행동하게 하는 거죠. 뭐를 따라서? According to the good. 굿이 뭡니까? 명사로 쓰였네요. 굿은 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죠? 선과 악할 때 그 선이죠. 그리고 이익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떤 효용, 그죠?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의 이익? 바로 이러한 올가니즘. 올가니즘은 유기체인데, 그죠? 유기체인데 여기에 지금 디스죠. 그러니까 지시 형용사가 쓰였다는 얘기는 앞 내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유기적 조직체를 가리키죠. 유기적 조직체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소사이어티를 지금 이 오가니즘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유기적인 사회 뭐 밖에 있는 그 인간 외부에 있는 이죠. 인간 외부에 있는 이러한 유기적 조직체인 사회의 이익에 따라서 그죠? According to니까 이익에 따라서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양심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양심이 더 중요하다. 그 사회의 그 개별 법들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54번으로 갈게요. 자,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글 쓴 건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ery very early in my boyhood죠. 끊어줘야겠죠. 내 소년기, 내 어린 시절. 근데 very very early니까 아주 어린 시절이죠. 아주 어린 시절에 나는 had acquire 하게 되면은 얻다인데 이게 후천적인 뜻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얻다예요. 뭐를 얻은 거예요? 습관이죠. The habit. 어떤 습관입니까? Of going out, going about이에요. 여러분 about은요 이 around랑 거의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o about 하게 되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야. Go aroun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bout이 이리저리의 뜻이 있어요. 뭐뭐에 대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나돌아다니는 습관이 있었어요. 홀로, 그죠? 뭐 하기 위해서? To amuse myself. 나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 자신의 방식으로. 나 자신만이 이렇게 즐기고자 하는 거죠. 예,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홀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습관을 얻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 그리고 자, it was 한 다음에 뒤에 대시 있죠. 자, it was랑 그 다음 여기 that 강조구문입니다. 자, 단지 몇 년 후입니다. 근데 그 몇 년 후가 어떤 몇 년인지 이제 옆에서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을 해줘요. 바로 when my age was about 12. 자, 이때 about은 아까 전에 요 위에서 있었던 요 about이랑 좀 느낌이 또 다르죠. 예, 이때 about, 아까 전에 여기는 around랑 같은 뜻인데 이 about은 대략이에요. 대략. 내 나이가 대략 12살 때쯤이었던, 그죠? 12살 때쯤. 그게 바로 수년 후죠. 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뭐가 그랬다는 겁니까? 나의 엄마가 말을 해준 거예요. 나에게. 그죠? 이게 간접 목적어죠? 뭐를요?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그죠? 얼마나 걱정스러웠는지. 이러한 singularity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특이성입니다. 이러한 특이성,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특이성이 used to 하게 되면 뭐뭐 하곤 했다요. 지금은 안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이러한 특이성이 그녀를 어떻게 했다? anxious죠. 얼마나 걱정스럽게 만들었는지를 나에게 엄마가 말해줬던 것이 언제다? 수년 후였죠. 즉, 내가 12살 때쯤. 그쵸? 그때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그녀는요, would miss인데, 여러분 이 miss라는 단어 오늘 요 문장에서 사용된 miss라는 의미가 상당히 독특해요.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이 miss라는 게 뭔가 그리워하다, 놓치다, 뭐 잃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이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어렵죠? 없다는 것을 알다.
또는 눈치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녀는 내가 없다는 것을 눈치챈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뭐 할 때? When looking out. 밖을 내다볼 때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what the children were doing.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내다보고 있을 때 내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곤 했다죠. 여러분 이 used to 있잖아요. 이 used to랑 이것도 좀 색깔을 표시할까요? 이 used to랑 woul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이 used to는요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뭐예요? 뭐뭐 하곤 했다입니다. 이게 그리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것도 뭐뭐 하곤 했다예요. 그래서 한글로 치면은 둘 다 하곤 했다인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문법책에 보면은 한국식 문법책이긴 하지만 규칙적 과거 습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는 불규칙적 과거 습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used to 동사 하면은 이 동사의 동작을 규칙적으로 과거에 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안 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지금은 안 한다. I used to smoke. 그러면 난 담배를 피곤 했어요. 과거에 규칙적으로. 근데 지금은 담배를 안 핍니다. I would smoke 해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뭐뭐 하곤 했다죠. 예,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이제 했던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used 다음에는요. 그 상태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상태 동사. 그죠? 상태 동사가 올 수 있고 그리고 동작 동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would 다음에는요 동작 동사만 올 수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잉글리시 그래마라고 롱맨에서 나온 이 아자르 그 문법책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There used to be a building. 그죠? In the town. 자, 이렇게 하게 되면 used 다음에 지금 여기 보니까 비동사가 왔죠. 비동사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used 다음에 쓸 수 있는데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다 만약 would를 쓴다. 그죠? 그 마을에 빌딩이 있곤 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상태 동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would를 쓰면은 틀려요. 예,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used to를 써야지 문법적으로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아직 안 끝났네. 예. 그래서 그녀는요, 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 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려고 밖을 봤을 때 내가 없다는 것을 미스, 그쵸? 깨닫게 된 거죠. 눈치채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불림을 당한 거죠. 그리고 search for는 뭐예요? 찾음을 당한 거죠. BPP니까 둘 다. 그러니까 불림 당하곤 했다, 찾음 당하곤 했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서는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컴마 쓴 다음에 to 부정어 썼죠. 이때는 좀 결과용법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발견된 거죠. 숨겨진 상태로 발견된 거죠. 어디에서? 그쵸? Away somewhere. 그죠? 어딘가 멀리에서. 어디에서 어딘가 멀리에요? In the plantation, 농장이죠. 농장에서 어딘가 멀리 있는 곳에서 숨겨진 채로 발견되어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used to와 would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